경로를 다시 탐색합 티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40m 앞 오른쪽 도로입니다. 잠시 후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380m 앞 우회전입니다. 300m 앞 한나무거리에서 강변북로 방면 우회전입니다. 5. 차로를 이용하세요. 600m 앞에 시속 30km 신호과속단속 구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500m 앞 서빙고 고가차도 진입입니다. 300m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300m 앞 서빙고 고가차도 진입입니다. 1. 차로를 이용하세요. 잠시 후 서빙고 고가차도 진입입니다. 600m 앞 직진 방향 강변북로 입구로 진입하세요.
1km 앞에 시속 8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잠시 후 직진 방향 강변북로 입구로 진입하세요. 600m 앞에 시속 8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10.5km 앞까지 직진입니다. 현재 주행도로는 강변북로입니다. 200m 앞에 급커브 구간입니다. 300m 앞에 급커브 구간입니다.
시속 80km 이하로 안전운행 하십시오. 300m 앞에 급커브 구간입니다. 100m 앞에 급커브 구간입니다. 1km 앞에 시속 7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600m 앞에 시속 7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100m 앞에 시속 7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600m 앞에 시속 7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300m 앞에 급커브 구간입니다. 1km 앞에 시속 8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900m 앞에 시속 8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600m 앞에 시속 8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1100m 앞에 급커브 구간입니다. 1100m 앞에 급커브 구간입니다. 1100m 앞에 급커브 구간입니다. 2km 앞 내부순환로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내부순환도로 진입입니다. 1km 앞 내부순환로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1100m 앞에 급커브 구간입니다. 600m 앞 내부순환로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내부순환도로 진입입니다.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잠시 후 도시 방향 우회전입니다. 500m 앞 강변북로, 강변북로 방면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70m 앞 오른쪽 강변북로 입구로 진입하세요.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연속됩니다. 300m 앞 강변북로, 강변북로 방면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70m 앞 오른쪽 강변북로 입구로 진입하세요. 과속 방지턱이 연속됩니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70m 앞 오른쪽 강변북로 입구로 진입하세요. 잠시 후 오른쪽 강변북로 입구로 진입하세요. 2차로로 주행하십시오. 300m 앞에 급커브 구간입니다. 600m 앞 내부순환로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내부순환도로 진입입니다. 잠시 후 오른쪽 도로입니다. 내부 순환도로 진입입니다. 300m 앞에 급커브 구간입니다. 4.9km 앞 홍제IC까지 직진입니다. 현재 주행도로는 내부순환도로입니다. 1km 앞에 시속 80km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700m 앞에 시속 8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1,500m 앞에 급커브 구간입니다. 1,000m 앞에 급커브 구간입니다. 1km 앞에 시속 7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2km 앞 홍제 IC에서 홍은 사거리 방면 오른쪽 고속과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500m 앞에 시속 7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1,000m 앞에 급커브 구간입니다. 1km 앞 홍제 IC에서 홍은 사거리 방면 오른쪽 고속과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1,000m 앞에 급커브 구간입니다. 600m 앞 홍제 IC에서 홍은 사거리 방면 오른쪽 고속과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300m 앞에 급커브 구간입니다. 잠시 후 오른쪽 고속과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500m 앞 왼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150m 앞 유턴입니다. 300m 앞 왼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150m 앞 유턴입니다. 잠시 후 유턴입니다. 이어서 270m 앞 고가차도 옆길입니다.